안녕하세요. 와피 캠핑입니다. 제가 오늘 캠프닉 페어에 가서 지금 영상 촬영을 이렇게 해왔는데, 큰 사고가 났습니다. 오디오가 다 녹음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후시로 다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그 분위기 살려가지고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영상이랑, 그 다음에 제 목소리 잘 들으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캠프닉 페어 꼭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캠프닉 페어가 부스 배치도 지금 보시다시피 정말 많은 브랜드에서 이번에 참여를 했거든요. 새로 나온 텐트들, 그 다음에 캠핑용품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할인 이벤트도 이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캠핑용품들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부스 하나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보실 브랜드는 크레모아입니다. 쇼룸 오픈 행사에 가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이번에 2024년에 새로 나오는 캠핑용품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고 다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역시나 이번 행사 때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이너프 카키 말씀드렸었죠. 5, 7, 9 나왔고, 네, 한번 이제 들어가 보시죠. 역시나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그때 보여드렸었던 선풍기인 M14입니다. 네, 정말 크죠? M14 지금 현재 가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출시 예정이라서 아직 가격 정보는 없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예, 나머지 뭐 핸디 선풍기나 그 다음에 V 시리즈 서큘레이터 사이즈가 엄청 커졌습니다. V1500입니다. V600, V1040에 이어서 V1500까지 이번에 출시를 했습니다. 예,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V600이랑 V1040 다 있고, 펜 21까지 지금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작년서부터 정말 이제 핫한 이너프 조명도 여기 있습니다. 예, 이너프 조명은 예, 정말 어디에다가 그냥 세팅을 해도 정말 이쁜 것 같아요. 5도 괜찮고, 7도 괜찮고, 9도 괜찮고, 다 괜찮으니까 캠핑 상황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이번에 새로 나온 카키 버전입니다. 카키 버전은 그 라인이 그냥 카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 취향에 따라 이제 구매를 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조만간 저도 카키 7 한번 리뷰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꽃 모양 쉐이드입니다. 예, 원래는 와이프가 이번에 산다 그랬는데 오늘 참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인어프 가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격 나와 있으니까 잘 보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카키 7은 15만 2천 원입니다. 예, 버블도 증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텐트 위에다가 세팅을 해도 정말 이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온 스위블 체어입니다. 총 3종 세트죠. 미니, 스몰 사이즈, 라지 사이즈. 예, 그리고 패킹 사이즈 보시면은 예, 생각보다 정말 작습니다. 화롯대인데 이 화롯대는 아직 출시 예정이긴 하지만 물어보니까 이게 2중 연속 화롯대라고 하네요. 위에가 타공이 돼 있어가지고 안될줄 알았는데 2중 연속 화롯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위블 체어 가장 큰 사이즈의 수납 사이즈입니다. 예, 생각보다 부피가 작죠? 네, 그 다음에 뭐 아테나 아이, 그 다음에 셀레네 제품들 이렇게 쫙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테나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또 여름에 홈매트를 또 이제 끼워서 사용할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예, 이렇게 쉐이드를 끼워 놓으니까 정말 또 감성적인 랜턴이 또 됩니다. 네, 그리고 울트라 시리즈도 있고, 예, 랜턴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필요했던 조명 있으면은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출시한 IGT 테이블입니다. 아직 뭐 정식 출시는 된건 아니지만 이렇게 직접 다볼 수는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실 브랜드는 스노우라인입니다. 이 스노우라인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또 나왔는데 어떤 캠핑용품들이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뭐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이제 세턴 투룸이죠. 세턴 투룸이고 다양하게 또 텐트들이 쫙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쪽 한쪽 보니까 에어 텐트가 있더라고요. 드디어 스노우 라인에서도 에어 텐트를 출시를 했습니다. 역시 에어 텐트가 대세긴 대세입니다. 사이즈는 3.6m, 2.5m, 무게는 35kg, 그리고 판매가는 100만 원입니다. 작은 사이즈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던 그 사이즈의 에어 텐트입니다. 한 칸으로 되어 있는 사이즈라서 잘 나눠가지고 사용을 하시면은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에어 텐트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이제 라지 사이즈입니다. 네, 지금 에어 베드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여유 공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좀큰 텐트를 원하신다면은 이 정도, 라지 사이즈 정도는 이용하시는 게 좋을 텐데, 다만 이제 아쉬운 게 있다면은 천장에 하늘을 볼수 있는 창문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꽤큰것 같아요. 있으면은 그래도 좀 개방감 있게 좀 보는데, 창문이 없다라는 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긴 합니다. 라지 사이즈는 16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턴 시리즈에서 첫 에어 텐트가 또 출시를 했습니다. TPU 창 해놓으면은 이렇게 또 개방감 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일반적인 그냥 세턴 투룸 그냥 텐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안에 이렇게 이너 텐트 넣어놓고 전체적인 거는 이제 다 에어로 들어갔다는 점, 에어 텐트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알파인 코트 텐트, 뭐 이제 백패킹이나 뭐 야전 침대에다 사용하거나 아니면 백패킹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멀티 텐트입니다. 사이즈 정말 귀엽죠? 현재 이 멀티 텐트, 이 알파인 코트 텐트는 14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설치하기 편한 이런 그늘막 원터치 텐트도 있습니다. 요즘에 또 이런 게 많이 나오네요. 이제 어쨌든 이제 봄이다 보니까 좀 간편하게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텐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도 이제 비치 텐트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원터치입니다. 이 위쪽 보시면은 원터치로 그냥 한 번에 펼쳐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는 좀 간편한 그늘막 비치 텐트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리빙쉘 텐트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인기가 좋았던 세턴 투룸 화이트 에디션입니다. 예, 94만원짜리가 449,000원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와, 거의 반값이죠, 반값. 그 다음에 이제 미라클 스크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이 되어 있으니까 옆에도 이렇게 TPU 창을 달아가지고 좀더 개방감 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프라임 디럭스라는 텐트입니다. 이 텐트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커졌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이고 판매가는 59만원입니다. 네, 다음으로 보실 거는 뭐 타프와 셸프의 그 기능을 가진 하이브리드 타프라고 합니다. 디자인 독특하죠? 쉘터 형식으로도 쓸 수가 있고 타프 형식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 하이브리드 타프, 비스타돔 타프입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한 제품이고 49만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보이십니까? 정모할 때딱 이렇게 세팅해 놓고 하면은 좋을 텐데, 와, 끝내줍니다. 다음으로 보실 브랜드는 오랜만에 나온 카즈미입니다. 이 카즈미가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톤 다운을 한것 같거든요. 이제 블랙 컬러들이 이제 많이 보이는데, 쉘터서부터 하나하나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일드 필드 노바돔 텐트입니다. 옆에 보이시죠? 노바돔이라고 쓰여져 있고 사이즈가 꽤커 보이네요. 한 4m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지름이 4.5m고 높이는 2.1m입니다. 무게는 23.5kg. 더블 플라이 TPU랑 LED 랜턴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위쪽에는 4개의 메쉬망이 있고 360도 전체적으로 이제 메쉬창으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것도 뭔가 좀 디자인이 독특한데, 벤투스라는 텐트입니다. 벤투스에다가 앞쪽과 저희 뒤쪽에 보시면은 베스티브를 확장해서 지금 설치해 놓은 모습입니다. 근데 디자인이 좀 독특하긴 합니다, 진짜로. 디자인 좀잘 뽑아냈네요. 지금 보시면 가운데가 이제 벤투스 텐트고 양끝은 이제 베스티브를 확장해 놓은 모습입니다. 벤투스 5m에 4m, 그리고 이제 5월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컬러는 차콜 컬러입니다. 한번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너 텐트 공간은 베스티블 쪽에다가 이너 텐트를 이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카즈미에서도 IGT 테이블과 좀 이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용품들이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원 시리즈라 그래서 정말 많이 나왔는데 한번 하나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테리어 사운드, 제 구독자죠. 제찐 구독자입니다. 2 유닛짜리 IGT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뭐3 유닛 IGT 테이블 있습니다. 블랙 컬러가 좀 이쁘네요. 그리고 이런 끝 마무리도 되게 잘돼 있어가지고, 막 손이 베인다던가,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야, 이렇게 큰 다리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 이쁘네요. 이쁘고 다른 것들도 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비바돔인데 이 비바돔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냥 비바돔이 아니라 비바돔 쉘터 프라임이라는 제품입니다. 비바돔 플러스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저 위쪽에 천장 쪽에 원래는 4개만 메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체 6개 다 메쉬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더 개방감 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 폴킵을 또 사용을 했습니다. 원래 폴대 같은 경우에는 아일렛에다 끼웠었는데 이제는 폴캡에다가 넣어서 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다 메쉬창이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또 한쪽, 예, 이쪽 두 쪽에는 TPU 창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비바돔 쉘터 프라임. 가격은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실 거는 와일드필드 오스카 하우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너 텐트 안쪽에다 좀 크게, 엄청 큰데 이렇게 크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앞에는 이제 전실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예, 저 폴대가 정말 튼튼합니다. 예, 와일드필드 오스카 하우스 5.6m에 3.1m입니다. 예, 꽤 크죠? 전체적으로 좀 디자인을 좀 많이 바꾼 것 같아요. 예, 브랜딩을 다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카즈미 아웃도어 로고도 좀 많이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의자들 보시면은 이렇게 각도 조절이 되는 이렇게 모션 체어입니다. 제가 전에 이제 말씀드렸었던 우드 팔걸이 저게 왜 필요한지는 제가 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와, 완전 눕혔을 때는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침대처럼 다 눕혀지네요. 예, 그리고 뭐 바비큐 체어도 있고 미니 체어도 있고 다양한 의자들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희도 원래 사용을 했었던 이그니스 그리들인데 이번에 또 모양이 살짝 변형이 됐습니다. 전골 요리도 이제 할수 있게끔 좀 이제 깊게 패어져 있습니다. 네, 다음은 미니멀웍스입니다. 예, 미니멀웍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빅볼 말고도 정말 다양한 텐트들이 다 출시를 했거든요. 이번에 다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쫙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빅볼 진짜 빅이긴 하네요. 예, 엄청 커요, 엄청 커. 실제로 보면 좀 압도당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폴대가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여기다 뭐 야전 침대 두세 개 정도 깔아놓고 사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디자인이 이 주황색 포인트 컬러가 너무 이쁘네요. 네, 다음으로 보실 거는 알베르그 텐트입니다. 이 텐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리브 컬러로 네, 딱 제가 좋아하는 카키 컬러입니다. 지금 이너 텐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이트 컬러로 되어 있고 네, 디자인은 되게 좀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거는 쉘터 GP라는 제품입니다. 이 쉘터 GP 같은 경우에는 알리에서 좀 많이 봤었던 그 디자인과 이제 좀 동일한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네, 디자인은 근데 진짜 이쁘긴 이쁩니다. 올리브, 탄, 차콜 컬러 총세 가지 컬러고 사이즈는 3.5m에 3m입니다. 예, 옆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딱 대칭 구조입니다. 예, 다음으로 보실 거는 이번에 좀 핫한 텐트인 뚜띠입니다. 뚜띠. 보이십니까? 이 올리브 컬러. 예, 그리고 사이즈도 엄청 길죠. 한 7m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와, 엄청 넓죠? 예, 이 정도 텐트는 써야죠. 예, 다음으로 보실 거는 V하우스 터널형 쉘터입니다. 이 쉘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 중 하나죠. V하우스 라지 사이즈 총 컬러는 네 가지 컬러입니다. 네, 다음으로 보실 브랜드는 노스피크입니다. 와, 노스피크도 디자인이 확 바뀌었습니다. 예, 이거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다른 텐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 텐트 같은 경우에는 골드스톤 라이트 X라는 텐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베스티블이랑 또 이제 함께 세팅해 놓은 모습인데, 예, 에어 겸, 그 다음에 이제 폴대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텐트입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이 안쪽 공간이 정말 넓습니다. 지금 가로폭이 꽤 넓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야전 침대나 뭐 의자들, 테이블들 마음 편하게 세팅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이 청고도 다 개방감 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보실 거는, 와, 정말 크죠? A9 텐트입니다.
A9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이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정말 넓거든요. 정말 넓어요. 정말. 이쪽 한쪽을 창고로 놓고 전실 공간 놓고 그 다음에 이너 텐트 이제 놔도 정말 널널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텐트입니다. A9 현재 230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 사이즈가 7.9m네요. 예, 노스펙크 보면은 정말 다양한 텐트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도 단한 가지 컬러로 다 이제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필요했던 텐트가 있으면은 이번 기회에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브루클린 웍스입니다. 브루클린 웍스 같은 경우에는 박람회에서 저는 이제 처음 봤거든요. 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고 싶었던 텐트가 있는데 바로 이 로이 2.0 텐트입니다. 예, 이 로이 텐트 같은 경우에는 면 텐트입니다. 면 텐트고 디자인도 되게 좀 깔끔하게 나오고 컬러감도 되게 좋아서 예, 저도 이거 하나 정도는 이제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 사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진짜 로이 텐트는 최 작가님도 얘기했지만 정말 좋은 텐트라고 합니다. 예,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실 거는 이번에 새로 나온 게이트웨이 원터치 텐트입니다. 이 원터치 텐트 같은 경우에는 양 옆에서 당겨주시면은 그냥 이렇게 딱 세팅이 끝나는 겁니다. 예, 현재 이 텐트 같은 경우에는 론 쉘터입니다. 브루클린 웍스에서 갖고 있는 텐트 중에 제일 큰 텐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론 쉘터 구매 시 야전 침대를 추가로 증정한다고 합니다. 와.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저 야전 침대를 무료로 증정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텀블러까지도 딱 세팅이 다 되어 있네요. 네, 한쪽 벽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뭐 멀티백, 그다음에 뭐 그로잉백, 뭐 장비 툴박스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고 미니 체어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위모캠입니다. 제가 최근에 위모캠에서 나왔었던 오리엘번을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만들었던 영상이 또 이렇게 부스에 나오고 있네요. 예, 좀 민망합니다. 오리엘번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높이를 조절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번호입니다. 예, 위모캠 오리엘 그리들 번호 원래는 21만 원인데 11만 원에 지금 11만 8천 원에 할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위모캠에서 인기가 좋은 밀카 돔 쉘터입니다. 밀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베스티브를 연결해가지고 좀더 크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양한 의자들, 그리고 테이블들 세팅이 다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이런 하드 쿨러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위모캠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뭐 의자들도 그렇고 테이블, 우드 테이블 이렇게 좀 감성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캠핑 용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또 이제 밀크팟 이중연소 화롯대가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아버 아웃도어입니다. 예, 아버 아웃도어는 이번에 또 새로운 제품들을 이제 많이 출시를 했죠. 예, 우선 제일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쉘터입니다. 이 제품은 이제 처음 봤는데 독특하네요. 지금 정면에서 봤을 때 양쪽 끝쪽이 뚝 떨어지는 예, 나선형 예, 디자인이 살짝 독특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야전 침대랑 이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코트 텐트입니다. 예, 재질은 면 텐트가 아닌 폴리입니다. 예, 전 상품 모두 다 지금 현장 구매 시10% 할인 들어갑니다. 그리고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의자랑 테이블은 하나씩은 꼭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편하게 갖고 다니실 수 있거든요. 예, 설치랑 해체도 이렇게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CUTV님과 저희 장박 패밀리들 쫙 있네요. 예, 봄날의 별님. 제 영상에 항상 일바로 댓글을 남겨주시는 봄날의 별님입니다. 다음 브랜드는 범인 목공소입니다. 범인 목공소는 저희 이제 마이캠프 때도 함께 이제 도움을 주셨던 브랜드 중 이제 하나죠. 예, 우드 제품들 위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출시하자마자 정말 아주 큰 인기를 끌었던 아크릴 테이블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원형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에 이제 골재로 랜턴을 끼우면은 이런 식으로 또 감성적인 테이블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연출을 할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랜턴을 안 켜고 그냥
뭐 여기 위에다가 이제 화분이나 이런 거 올려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새로 출시하는 와디즈 펀딩을 하는 CP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IDT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버너를 올려놓고 사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릴을 올려서 사용을 해도 되는 CP 테이블입니다. CP 테이블 이렇게 수납을 했을 때는 요 정도 사이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블. 네, 그리고 범위 목공도에서 이제 메인 테이블인데요. 이렇게 길게 확장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짧게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범위 목공소에 맞게끔 이렇게 또 인센스 홀더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네요. 저희 이번에 장박대에 사용을 했었던 멀티렉입니다. 이 멀티렉이 이번에 또 업그레이드가 됐었거든요.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이게 바로 멀티렉 550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CP 테이블과 이제 맞춰서 좀더 사이즈가 커진 멀티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확실히 예전 거와는 이제 다르죠. 이 안에다가 뭐 화롯대를 넣는다던가 아니면 지금처럼 난로를 넣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팔각형도 있는데 이 팔각형도 마찬가지로 화롯대 같은 거 이제 넣어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예, 다양한 인플루언서 분들이 본인 스타일에 맞게끔 이렇게 텐트를 다 꾸며놓은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텐트 세팅 구성을 이제 다들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못하는데 진짜 되게 이쁘게 많이들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바로, 네, 딱 봐도 아시겠죠? 아느 캠핑에서 세팅해 놓은 모습입니다. 와, 진짜 핑크로 아주 그냥 도배를 해 놨습니다. 진짜 이쁘죠? 예, 네, 지금 옆에서 이제 손님 이제 응대하고 계시는데,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이게 지금 두 분께 할 말이 없습니다. 예, 두 분이랑 정말 많은 대화를 했는데, 이 오디오가 다 날아가서, 아,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예, 제가 와피캠핑이라고 하니까 너무 반갑게 또 맞아주셔가지고, 예, 원래 구독자였다라고 하면서 좀 되게 반갑게 맞아주셔가지고, 저도 되게 좋았습니다. 예, 제가 영광인데,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이 오디오가 다 날아가서 너무 아쉽네요. 예, 우선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었거든요. 대화의 주제는, 아, 유튜브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했습니다. 고충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뵀는데, 뭐 항상 이제 영상으로만 뵙고 실제로 보는 건 이제 처음이었지만, 정말 되게 편하게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감사했습니다. 예, 그리고 인증샷까지 한장 남겼습니다. 아, 네. 아는 네,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은 안녕하세요, 와피캠핑 구독자 여러분, 안흑입니다. 예, 원래는 직접 이렇게 예, 설명을 해주시는 거였는데, 예, 아, 아쉽습니다. 우선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 이 세팅을 준비하는데 150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주 더 열정,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또 준비를 해주셨다라는 게 이제 딱 보이죠. 지금 보시면은 이런 테이블 같은 것도 위에 시트지를 붙여가지고 핑크 시트지를 붙여가지고 또 세팅을 했고, 예, 알피쿨 냉장고에다가 이제 핑크색 시트지를 이제 붙여놓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 안쪽에도 다양한 또 이제 분홍색 꽃들, 그리고 다양한 소품들. 지금 저기 보이시죠? 유니콘이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저는 디테일까지도 다 표현을 해 놨습니다. 네, 뭐 이미 많은 분들에게 유명한 아느 캠핑이지만, 혹시나 아직 모르셨던 분들이 계신다면은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에 아느 캠핑 검색해 보시면은 계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팔로우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텐베어스입니다. 이 텐베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패더원 의자를 리뷰했었죠. 아, 제 영상에 여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패더원 경량 체어 이제 두 개를 리뷰를 했었는데. 예, 제가 리뷰했었던 영상이 또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야, 예, 민망하네요. 아무튼 텐베어스에서 패드원 말고도 다양한 예, 캠핑 의자랑 테이블, 그 다음에 소프트 쿨러까지도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예, 이거는 제가 그때 리뷰를 했었던 패드원 체어고, 아, 근데 디자인은 이제 다시 봐도 역시나 이쁘네요. 예, 제 영상 혹시나 못 보셨던 분들은
위에 링크 띄워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스페로우입니다. 스페로우 같은 경우에는 에어매트를 이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브랜드죠. 그래서 스페로우는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는데 다른 분들은 많이 이제 리뷰를 했었거든요. 혹시나 뭐 스페로우 매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스페로우 제품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실 브랜드는 벨락입니다. 이 벨락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부스 디자인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놨네요. 네, 코펠 세트를 판매를 하고 있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스테인리스 이제 뭐 접시도 있고 팬도 있고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런 뭐 냄비류 이런 거좀 보고 싶었던 분들은 이번에 이제 벨락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코드리빙입니다. 코드리빙은 이번 또 이제 여름을 맞이해서 이런 하드 쿨러를 가지고 나왔네요. 진짜 두껍습니다. 하드 쿨러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예, 밑에 또 이제 바퀴가 달려 있는 쿨러도 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리뷰를 했었던 캠핑용 냉장고죠. 이렇게 두 칸을 나눠서 사용할 수가 있고, 냉장, 냉동, 냉동, 냉장 이렇게 좀 다양하게 설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드 26에서 이런 미니 히터도 함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서큘레이터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전에 한번 냉장고 리뷰할 때 함께 소개해 드렸었던 멀티카트입니다. 이 멀티카트 같은 경우에는 2륜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4륜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또안할 때는 이렇게 접어 놓고 집 한쪽에다가 세워놓고 보관을 하시면은 공간도 좀덜 차지하고, 예, 다음은 위오 아웃도어입니다. 위오 아웃도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한번 또 참가를 하면은 엄청 많은 텐트들을 이렇게 다 세팅을 하죠. 그래서 아마 가장 큰 부스를 차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야크돔,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야크돔 450 쉘터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와, 네, 450도 꽤 큰데, 더큰 텐트가 있죠. 550 텐트도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야크돔 550입니다. 와, 진짜 이거는 볼 때마다 경이롭습니다, 아주. 너무 커서, 딱 들어가면 진짜 압도되는 그런 느낌이 진짜 강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또 밑에 쪽에는 개방감 있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창들이 다 있습니다. 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메쉬 창이 다 되어 있다라는 점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양쪽에다 이제 베스티브를 사용을 하시면은 더 넓게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 베스티브 쪽에다가 뭐 출입문을 이제 만든다던가 하면은 좀더 공간 활용을 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야크돔 550입니다. 근데 이제 카키 컬러인데, 아니 올리브 컬러인데, 아 진짜 이쁘죠. 이거 한번 이제 구매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진짜 크고 그 감성이 끝내줍니다. 예, 그리고 위오 아웃도어에서도 이렇게 좀 다양한 뭐 IGT 테이블이나 그다음에 롤 테이블들 테이블도 함께 이제 준비를 해놨고, 그다음에 야전 침대도 두 가지 컬러로 이제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콤마나인인데, 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역시나 요즘에 가장 또 핫한 브랜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사람들의 관심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콤마나인은 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종류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또 그리고 조합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콤마나인 제품이 궁금하시다면은 최 작가님 영상을 이제 많이 보시고 그리고 예,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콤마나인 모든 제품들 다 지금 10% 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좀 이쁘게 그리고 활용성 있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디자인이 너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오셔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신 다음에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최 작가님께서 최근에 리뷰했었던 마카오 시리즈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또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이제 구매를 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툴레입니다. 툴레 같은 경우는 저는 박람회에서 이제 처음 봤는데 이번에 가방 위주로 좀 많이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뉴 캐즘 백팩입니다. 이거 이뻤는데, 아, 이거 이뻐가지고 좀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결국에는 촬영하느라 못 샀습니다. 그 다음에 뭐 90리터짜리 이런 좀 대용량 가방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컬러감이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 툴레 제품들 가방들 보면은 이런 뭐 슬링백도 그렇고 이런 이제 뭐 보조 가방 이런 것도 되게 좀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냥 기본적으로 평소에 그냥 갖고 다니실 수 있는 크로스백들도 되게 디자인이 잘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브랜드는 이제 킵캠핑입니다. 킵캠핑 곧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하이브람도 지금 하프문 텐트들 있는데 우선 블랙 컬러랑 이제 카키 컬러 이런 식으로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텐트 먼저 쫙 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하프문 쉘터입니다. 이 쉘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원래는 정상가가 이제 159만 원인데 지금 30만 원 할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보시면은 그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위오 아웃도어의 그 야크돔 550이랑 이제 똑같은 550 사이즈입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예, 여기도 지금 야전 침대를 한 네다섯 개까지도 안녕하세요. 예,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다가 이제 야전 침대 한 네다섯 개 정도 이제 설치를 해놓고 사용을 해도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말 큰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 위쪽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좀 개방감 있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다 이제 메쉬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미디움 사이즈거든요. 미디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4.6m입니다. 아, 근데 한쪽에다 다 이렇게 블랙으로 세팅을 해 놓은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이제 IGT 테이블, 이번에 이제 킥캠핑에서도 이렇게 또 IGT 테이블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IGT 테이블, 이제 가성비가 이게 좋거든요. 현재 보시면은, 네. 베리어스 IGT 테이블 현재 지금 49,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IGT 테이블 평소에 이제 구매하고 싶었던 분들은 오셔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이것도 지금 높이 조절이 됩니다. 높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다양한 뭐 의자들, 그다음에 테이블들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으니까 킵캠핑 오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캐스터 이제 카우코 박스를 이용을 한 이제 IGT 테이블로 연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도 이제 좀 변형을 해가지고 구성을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브랜드는 캠빌리지입니다. 캠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뭐 매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브랜드 중 하나죠. 원래는 이제 메가스토브가 거의 주력 상품이었는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이 IGT 테이블이 이제는 거의 이제 주력 상품으로 좀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이 가운데 이렇게 또 이제 캠빌리지 딱 로고가 들어가 있고, 원래는 이 가운데만 이렇게 또 사용을 하는 건데 이렇게 옆에다 또 확장을 해가지고 좀더 이제 넓게 사용하실 수 있는 구조의 IGT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이 스탠드를 세워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 랜턴을 또 이제 걸 수가 있거든요. 일단 랜턴을 걸어서 사용하시면은 좀더 야간에 분위기 있는 그런 또 캠핑을 또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블랙 컬러 있고, 탄 컬러 있고, 카키 컬러 있고, 이렇게 총세 가지 컬러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쉐이드를 씌우면은 좀더 이제 감성적인 그런 캠핑을 또 하실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제 메가스톱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텐데, 메가스톱을 여기다 이제 장착을 해가지고 또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또 이제 파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메가스톱을 여기다 이제 달아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메가스톱 같은 경우는 호스가 엄청 길거든요. 그래서 가스 같은 거를 이제 바닥에다가 그냥 내려놓고 사용을 또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메가스토브입니다. 메가스토브는 이런 식으로 높이를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단은 놓고 사용하실 때는 그냥 테이블 위에다가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또 짧게 2단으로 사용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뭐 테이블에 놓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바닥에 놓고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높이가 이제 좀더 올라갈수록 이제 뭐 바닥에다 놓고 테이블 옆에다 놓고 이제 사용을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뭐 주전자 같은 거, 미니 주전자 같은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놓고 여기다가 이제 올려놓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가장 높이 했을 때는 여기 받침이 있는데 여기다가 뭐 조리 도구들 올려놓고 고기를 구울 때 뭐 찌개나 가위 같은 거 이제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반그레이는 캠핑을 하실 때 뭐 자주 입는 그런 아고라 의류들 좀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제 유튜버 분들 보시면은 이런 거 이제 많이들 이제 입고 촬영들 많이 하시는데 정말 편하다고 합니다. 정말 편해가지고 그냥 막 그냥 편하게 막 입을 수 있는 그런 아노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보실 브랜드는 마린랜드, 이제 에코플로 총판하고 있는 마린랜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거 보면은 이제 웨이브2입니다. 웨이브2 같은 경우에는 냉방도 되고 그다음에 온풍도 되고 이겨야 된다 뭐라. 안녕하십니까. 그렇죠. 이건 지금 그냥 콘센트. 다음으로 보실 거는 에코플로우의 웨이브 2. 하나는 웨이브 2 에어컨입니다. 에어컨 같은 경우는 난방도 되고 냉방도 되고 온풍도 되는 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계절용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붉은 빛이 들어오는 거는 이제 난방이 되고 있다는 거고 저기 파란 빛이 나오는 거는 냉방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하면 이거는 지금 16도 정도 맞춰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리뷰했었던 이제 글레이셔입니다. 에코플로우에서 나온 이제 글레이셔 냉장고. 이 글레이셔 냉장고가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제빙 기능이 함께 있어가지고 뭐 캠핑장에서 하이볼 같은 거 해드신다 할 때도 그냥 바로 이렇게 제빙 기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바로 얼음을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 카페가 있어요. 나눠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쳐보시면 네이버에 있습니다. 쳐보시면 제가 지금 판매가 현재 지금 글레이셔 107만 9천 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포레니아입니다. 포레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오지랑 같은 브랜드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포레니아에서 이번에 이런 이제 에어 텐트들, 윈드스크린 다양하게 출시를 했습니다. 이 포레니아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에어 텐트들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와, 진짜 크죠? 디자인도 그렇지만 엄청 이제 크게 좀 널찍널찍하게 세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레탄 창도 되게 길게, 좀 가로로 길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하이노스 에어 텐트라고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이거는 이제 폴리네요. 맨텐트는 아니고 폴리텐트입니다. 네, 위에 이렇게 우레탄 창이 크게 널찍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것도 좀 개방감 있게 사용하실 수 있는 에어 텐트입니다. DOG가 이름을 바꾼 것 같습니다. 지금 포레나로 이름을 바꾼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지금 예전에 있었던 디프노스가 있기 때문에 뭔가 DOG랑 같은 브랜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프노스 에어 텐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은 이제 침실 공간, 여기는 이제 전실 공간으로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네, 어떻게 제 영상 잘 보셨나요? 진짜 이번에 이제 캠프닉 페어 정말 많은 업체들이 이제 들어와서 다양한 캠핑 용품들 지금 준비를 해놨으니까 저희 일요일까지 또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할인 이벤트들도 이제 많이들 하고 있으니까 할인 이벤트 잘 보셔가지고 득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